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랜턴잎입니다. 제가 구매한 랜턴은 아니고요. 제 동생도 캠핑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랑 제 동생이랑 랜턴이 겹치는 게 없어요. 이번에 같이 고아웃 갔다가 제가 리뷰하려고 랜턴을 모조리 다 들고 왔습니다. 모조리 다 해봤자 두 개밖에 안 돼요. 어떤 랜턴이냐면 요 랜턴입니다. 요 랜턴 빡빡하다 먹어. 됐다. 요 랜턴입니다. 많이 보셨죠? 요거 제목이 코베아에서 나온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게 아니라가지고 요거네. 맞다. 코베아에서 나온 옥저버 민입니다. 요 랜턴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 37,910원 요렇게 돼있고요. 한번 키워볼게요. 일단 결합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그냥 가스랑 연결해 주시고, 가스를 연결해 주시고, 오우씨, 가스가. 이게, 딱딱이가 고장났나봐요. 잘 안 되네. 딱딱이가 고장났나 봅니다. 보이시는가요? 이게 그날 쓸 때도 봤는데 딱딱이가 고장 났는지 딱딱이가 잘 불이 붙지 않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용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불빛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균일하게 이렇게 못 나오나 봐요. 어딘가 막혀 있나 봐요. 그래도 한번 붙고 나면 아까 처음에만 그렇게 불이 훨훨훨 이상하게 붙지, 한번 붓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이 조명은 또 이 조명대로 쓰임새가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테이블 조명 녹턴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놓고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는 불가능할 정도의 밝기예요. 뭐 밥 먹다가 음식 흘리기도 부지기수고요. 그것만 켜놓고 밥을 먹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네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위에다가 랜턴을 걸어놓거나 콜맨의 노스스타 그 랜턴을 가까이 놓고 최대로 밝기로 먹으면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동생이 요거를 갖고 와서 써보니까 요거를 테이블 조명으로 쓴다면 다른 보조 조명 없이도 이 조명의 밝기만으로도 충분히 식사할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의 랜턴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던 게 프리머스의 랜턴이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피크의 랜턴도 하나 있어요. 요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코베아의 코베아의 옵저버 미니 이 제품도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 불 붙일 때 이게 가스가 불안정하고 요 딱딱이가 고장 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금 보시면 딱 괜찮죠. 불도 잘 붙고 아까처럼 막 불이 화룩화룩 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가격 대비 저렴해서 이거를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요거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캠핑 가갖고 또 이게 딱딱이가 쉽게 고장 나버리면 라이터 있는 거를 항상 소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소지를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정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저는 이 제품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단 하나 고려하셔야 될 점은 이게 가격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프리머스의 요 사이즈 조명은 요것보다 2배 정도 가격이고요. 그리고 스노우피크의 제품은 요것보다 3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자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사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안정성 있는 제품을 사느냐 그 차이겠죠. 그런데 써보다가 처음에만 딱 불 붙을 때 잘 붙으면 이후에는 뭐 밝기라든지 불조절이라든지 뭐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테이블 조명으로 녹턴은 확실히 광량이 부족하니까
테이블 조명으로 이제 뭐 술 먹고 안주 몇 개씩 집어 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요 정도 사이즈의 가스 랜턴은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런 가스 랜턴류는 테이블에 놓고 쓰실 때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뜨겁거든요. 녹턴보다 훨씬 뜨거워요. 갖고 와서 한번 써봤는데 저는 지금 마음이 프리머스 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쓰긴 좋아요. 강량이 부족하진 않은데 이렇게 강하게 하면 눈뽕이 맞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고 먹기는 좋지만 이게 눈뽕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리 글로브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 유리 글로브가 반투명 상태에서 나와요. 그래서 눈뽕을 약간 방지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 네, 오늘은 코베아의 랜턴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괜찮다, 나는 뭐 저렴한 테이블 조명에 충분한 광량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생이 빡빡빡 눌러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요거 자체가 내구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년 반 썼던 저희 동생의 랜턴에는 이거 딱딱이가 고장이 났고요. 그리고 처음에 점화할 때 가스 분출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아까 완전 그거죠. 불장난.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봐라. 지금 껐는데도 뜨겁거든요. 식으면 내야겠다.